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일 11시 30분입니다. 저는 좌익과 싸울 때는 좌익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좌익을 닮아간다는 것은 좌익이 선동질을 하니까 우리도 선동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좌익이 선동질하고 악랄하게 나올 때는 좌우우파는 머리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 우위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좌익이 선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전투표 조작서를 퍼뜨리면 되겠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서에 왜 동참하지 않느냐고 저에게 매일 전화가 오고 댓글이 달립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지는 게임입니다. 동시에 문재인 세력을 도와주는 겁니다. 적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멸합니다. 지금 신나게 조작서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 그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게 왜 사실이 아니냐고 저보고 설명하라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전투표 조작설로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경원, 오세훈, 김진태, 주광덕,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가만히 있습니까? 쟁쟁한 자유투사입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사전투표 부정으로 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분들이 잘 압니다. 김진태 씨가 침묵할 사람입니까? 부정을 보고. 더구나 그 부정으로 자기가 떨어졌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왜 김진태, 주광덕, 오세훈, 나경원,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조작서를 퍼뜨려가지고 우파를 분열시키고 좌파의 조롱거리가 됩니까? 이게 성산이 있습니까? 도무지. 성산이 있습니까? 재검표하면은 당장 들통이 날 텐데, 제발 그런데 빠져가지고 자충수 두지 말고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모양인데, 물론 저는 그런 걸 무시합니다. 제가 5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욕 먹은 것만 합쳐놓아도 아마 백두산보다 더 높게 올라갈 겁니다. 저는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총선에서 왜 통합당이 졌느냐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파는 뭐가 모자라느냐를 분석하면은 2022년에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야지. 성산이 없는데 왜 목숨을 겁니까? 이순신이 왜 위대합니까? 그분은 지는 전투에는, 질 전투에는 안간 겁니다. 질줄 뻔하면서 게임을 하면은 그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자,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이번 총선은 그러나 생각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냐? 저 연동형 비례 선거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들러리 역할을 한 사람들이 몰락했지 않습니까? 제일 몰락한 사람이 누굽니까? 손학규 세력 아닙니까? 이번에 민생당 만들었다가 단한 사람도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응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협조해준 정의당도 의석수가 쪼그라들지 않았습니까? 정의당.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은 눈여겨봐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짜증내고 남탓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사전투표 조작서를 만들어가지고 좌파의 조롱거리가 되기보다는 제가 계속 좋은 생각 시리즈를 내고 있습니다. 머리를 굴리면은 좋은 방향이 나온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미래한국당입니다. 여러분, 미래한국당이 제1당이라는 걸 아십니까? 미래한국당이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1등을 했어요. 1등 정당입니다. 944만 표를 받았어요. 944만 표는 더불어시민당이 930만 표를 받았으니까 14만 표를 더 받았어요. 34.04%.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1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석수가 19석. 여기 한 석만 보태면은 뭐가 되느냐? 원내 교섭단체가 됩니다. 여러분, 원내 교섭단체라는 것은 20석 이상 되는 정당이라 해야 되는데, 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은 아주 유리해집니다. 어떻게 유리해지느냐 하면은, 정책 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가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입법 지원비가 나갑니다. 국회 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인 윤리심사, 징계요구, 의사일정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수, 상임위 특별위원회 의원 선임 등, 그리고 국회 부의장도 아마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임위원장도. 자, 이 지금 현재 한석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한석 채우는 것은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소속 중에서 생각이 같은 사람 한 사람 영입하고 하든지, 아니면 통합당에서 빌려오든지, 또는 다른 당과 연계하든지 해가지고 20석은 채울 겁니다. 20석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정당이 제3당이 됩니다. 제3당. 더불어민주당, 두 번째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제3당이 됩니다. 제3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슨 회의를 할 때는 세 당이 모여야 될 겁니다. 이 세 당, 원내교섭단체 이제 세 당이 됩니다. 세 당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2대1 구도가 돼요. 아무래도 통합당하고 한국당은 합칠 것 아닙니까? 유리해집니다. 유리해집니다. 이것이 정권이 의도한 것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잘 이용하자 해서 저는 줄곧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독자 노선으로 가야 한다. 통합당과 일단 합치지 말고 독자 노선으로 가야 한다. 가야 할 이유는 뭐냐? 미래한국당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너무나 좋다는 건 뭐냐? 전국구입니다. 그죠?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고 전국이 자기의 지역구입니다. 그러면은 시시한 민원 받고 청탁하고 다니고 유권자들에게 굴종하고 하는 이런 일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자유통일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4년이나 남았어요. 4년. 뭐 내년에 선거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4년에 남았고 그 중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우파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래통합당보다는 미래한국당이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왜냐? 걸리는 게 없어요. 더구나 나름대로 공천을 저는 잘한 편이라고 보는데, 여기 몇 면들을 보면은 선명 자유우파 정당으로 갈 만한 몇 면들입니다. 1번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윤봉길 의사의 장손입니다. 정통성이 있습니다. 2번은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자유시장 경제론자입니다. 3번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4번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를 대표한다 이거죠. 5번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6번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이분 아주 유명한 전략통입니다. 장인이 이범석 외무장관이었는데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테러로 희생된 분입니다. 7번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 이분은 좌편향 반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바로잡는데 앞장서 온 사람들입니다. 투사입니다. 8번은 유명한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한국군에서 가장 우수한 엘리트로 꼽혔고 애국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9번 조명희 전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과학계를 대표합니다. 10번 박대수 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11번 김예지 하트 시각장애인 체인버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장애인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12번 지성호 현 나우 대표이사 탈북자입니다. 탈북하다가 다리를 잃은 분이죠. 지성호. 13번 이영 전 한국벤처협회장, 14번 최승재 전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대표. 소상인들이 얼마나 지금 불만이 많습니까? 이 대표성이 좋아요.
미래한국당이 15번 전주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위원회 부위원장 16번 정운천 의원 유일한 현역 의원입니다. 17번 서정숙 현 한국예약사 회장 18번 이용 현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 스포츠계도 대변하고 있습니다. 19번 허은아 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좋아요. 여기 좌파 인사 있습니까?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없어요. 아주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더 좋은 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만하면 됐어요. 안보 전문가, 특히 이념 문제 전문가, 교과서죠. 그리고 1급 외교 전문가, 북핵 전문가, 자유시장 경제론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통합당보다 훨씬 더 선명합니다. 지역 기반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2021년 대통령직을 자유진영에서 찾아온 다음에 걱정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이런 뜻이 전해졌는지 전번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미래통합당 말고 미래한국당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독자 노선으로 가라. 그 지금 불러드린 이 국회의원 당선자들 명단 다 아실 테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격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런데 지난 29일 날, 지난 금요일이네요. 29일 현역 의원 및, 금요일이 아니군요. 29일 현역 의원 및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합동 워크숍을 이 미래한국당이 했는데 원유철 대표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미래통합당, 모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미래통합당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저 더불어민주당은 그 위성정당인, 위성정당과 합동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했는데 미래한국당은 독자적으로 했다. 그래서 벌써 독자 노선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유철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모아주신 총의를 기조로 통합당 지도체제가 수습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양당의 통합 시기와 방식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한 뒤에 원론적 발언이고 뒤에 이런 주목할 만은 했습니다. 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정치적 공세가 아닌 실질적 대안과 정책으로 승부를 걸겠다. 이건 독자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원유철 씨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외부 인물을 영입해가지고 공동대표 지도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제3당이 되어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직을 받아낼 수 있다. 정당 활동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받아내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 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국회에서의 발언권이 세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대1 구도가, 물론 다수결로 하면은요, 민주당이 이기겠지만 이 국회라는 게 그렇게 다수결로 밀어붙일 게 있고 받지 못할 게 있습니다. 제3당입니다. 더구나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제1당을 했다는 정통성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면은 조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머리를 쓰는 겁니다. 머리를 쓰는 게. 머리를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들 할 일이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독자 노선으로 가라. 통합당과 섞이지 마라.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은 이름 저거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은 뭐 안 바꿔도 돼요. 자유한국당에서 자유 대신 미래가 들어와 있는데 미래의 한국을 꿈꾸는 정당, 그것은 자유통일로 가는 정당이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좌절하고 있는 광화문 세력, 즉 우파 행동 세력도 이 정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 걸고 댓글 쓰고 해야 됩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비분 관계 한들 그것은 확장성이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 저의 좋은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